오늘도 어김없이 존버를 하러 가는 빅 존버맨. 때가 되자 똥을 숨풍숨풍 싸대는 비행기를 보며 민들레 씨가 될 준비를 하도록 한다. 이꾸야! 이제 곧 내 실제 친구들처럼 민들레 씨 바라가 될 타이밍이니 타이밍에 맞게 낙하산을 펴주도록 한다. 나 말고 민들레 씨를 하려는 아싸가 있다니 이런 상황은 여지껏 전례가 없는 일이니 꼬초록 예의 주시하며 상대방보다 먼저 비행기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녀석을 지켜보던 중 돌발 상황 발생. 지루한 건지 나를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민들레 씨가 되는 것을 포기하며 여러분의 시험 점수마냥 빠르게 낙하하는 모습. 변할 변이라고 했던가. 변태는 변태를 알아보는 법. 서둘러 녀석의 뒤를 따라가 보도록 한다. 옳차. 공손하게 양해를 구해 문을 열어준 뒤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다면 아까 헤어졌던 그 녀석이 내 찰진 엉덩이를 때리러 올 건데 절대 당황하지 않고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준다면 녀석은 뭐야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 라고 할 텐데 상대는 언제든지 나를 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일부러 과한 리액션을 해줘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 씹새끼야. 내가 미안해. 아무튼 내가 고분고분 따라주니 상대도 나를 해칠 생각은 없는 모양. 역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으이씨발놈아. 일단 갑자기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이니 엎드려서 저기가 없다는 것을 다시 표현해주도록 한다. 그만 싸 개새끼야. 똥마려운데 말하기 쪽팔려서 혼자 안절부절한 초딩마냥 갑자기 혼자 바빠진 녀석 이웃코 내게 다가와 무언가를 건네는데 감동 개나 줘버리지. 왜 안 받는 거야 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녀석에게 기밍 따위 하지 않아 라는 뜻의 장풍을 싸갈기도록 한다. 이에 수긍했는지 나가자는 수신호를 보내는데 여기서 반항하게 된다면 헬브로그의 머머리 아저씨처럼 뒤통수에 뭔가가 박혀버릴 것 같으니 우선 녀석의 말에 순순히 응하도록 한다. 이 새끼 대가리를 더 쳐버릴까? 총기를 보고 순간 내 안에 봉인되어 있는 사리가 튀어나올 뻔했지만 정신 차려라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존버맨이다 그 누구도 해치지 않아 라고 생각한 순간 다시 악마가 나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이쁘게 색칠을 하고서 안돼 결국 참아냄 결국 5탄까지 뿌리는 초강수를 두는 녀석 자신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건네주는 것도 모자란 게 아니라 총알까지 주는 모습은 농담은 아니라는 건데 이걸 먹으면 죽인다는 그런 그렇다고 안 먹자니 말을 안 듣는다고 죽이지 않 함정이다 안 먹는다고 했잖아 역시 안 먹는 게 정답이었군 아우 겁나 돌아다니네 대충 겁나게 돌아다니고 녀석이 나에게 수류탄을 건넨 상황 일단 못 이기는 척 먹어준 뒤 재빠르게 일어나 생각을 해보도록 한다. 핀을 뽑고 녀석에게 수류탄을 던진다는 가정하에 녀석에게 다 터지는 게 먼저일지 키위같이 까슬까슬한 내 머리가 터지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던지는 것을 포기하도록 한다. 녀석과 같이 있는 동안 어느새 반이나 줄어버린 생존자 이 녀석과 함께라면 느낌이 좋다 조금만 더 이용해먹도록 한다. 우선 수류탄을 다시 반납해준 뒤 눈이 와서 방방 뛰는 앞집 똥개 마냥 녀석의 주위를 빙빙 돌아대며 외치도록 한다. 주인님 사랑해. 어?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잉 오빠 나 잡아봐 앙 오빠 제가 봐도 착한 킬 인정합니다. 오늘의 교훈은 족같은 애교는 떨지 말자입니다. 오늘도 제 계정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계정을 눌러라 했습니다. NG 아 오빠 아 오빠 나 잡아봐 아 오빠 나 잡아봐